어제 툴 끄고 가시거나 PC를 끄고 가신 분들, 툴 실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터미널 창 여시고, 어제 압축 해제했던 풀 커스텀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소스 오퍼스 하시고, 그냥 거쳐서 하시면 돼요. 압축 파일 다시 푸실 필요 없어요. 어제 다 세팅은 해놨으니까, 파일 소싱하고, 툴 실행하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제 PX까지 다 하셨고, QRC까지 다 하셨죠. 그래서, 캘리버 뷰라는 거랑 AV 익스트랙트란 뷰라는 거까지 만드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포심을 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프리심에는 여기에 스키매틱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오늘은 여기다가 캘리버, AV 익스트랙트 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얘에다가 이거를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피그 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과정이 이거예요. 일단 셀을 하나, 어제 시뮬레이션 할때 사용했던 셀 있죠? 테스트 언더바 심. 이 셀을 카피를 하세요. 카피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카피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카피하는 방법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카피하시고 그럼 이런 복사한 게 생기겠죠? 스키매틱으로. 그런 다음에 이 복사한 셀에서 이 안에다가 컴피그라는 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스키매틱 레이아웃 만들었던 거랑 똑같아요, 과정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컴피그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타입을 컴피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뷰를 스키매틱으로 바꾸시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유저 템프 선택하시고, 시뮬레이터가 이제 스펙터잖아요? 여기 스펙터로 선택하시면 되고, 오케이 하시면 또 창이 하나 넘어갈 겁니다.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이제 캘리버라는 거를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테스트 라이브러리의 테스트의 스키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캘리버로 바꾸시면 됩니다. 우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내용이 조금 바뀔 겁니다. 어제 NCH, PCH 하나 갖다 놓은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DC, 펄스, 캡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게 여기고요. 이거를 캘리버로 바꾸면 추가가 될 겁니다. 하나가. 두 개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캡하고 레지스터가 추가가 돼요. 이게 픽캡, 어제 했던 페라시틱 기생캡, 기생저항이 여기다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다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컨피그라는 게 만들어지고 얘를 열면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여기 바꾸지 마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럼 어제 보셨던 시뮬레이션 할때 쓰셨던 스키매틱이랑 똑같은 모양이 떠요. 대신 여기 보시면 테스트 SCIM에 컨피그 라고 뜨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얘 스키매틱이 아니라 캘리버 뷰가 뜰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뜨는지. 그리고 상위로 올라가려면 Shift B로 올라가셔야 돼요. 어제 스키매틱에서는 컨트롤 E였잖아요. 상위로 올라가는 게. 걘 스키매틱에서고요. 캘리버 뷰는 레이아웃 기준이에요. 레이아웃 기준에서 상위로 올라가려면 Shift B를 누르셔야 됩니다. 보여드리면
만드는 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차례 만드시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캘리버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 제가 하니까 오케이 하시면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제 캘리버 PEX에서 생성된 캘리버 뷰로 들어갑니다. 이 심볼 안에 캘리버 뷰를 넣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시려면 Shift B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어제 프리심 했던 거랑 똑같이 세팅하시면 돼요. ADA 창 켜시고, 모델 라이브러리 세팅하시고, 섹션 반드시 TTT로 하시고, DC, 트렌 다 세팅하시고, 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포스트 심이에요. 그런 다음에 DC, 볼테이지, 오퍼레이팅 포인트 확인해 보시고요. 애노테이트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반드시 디폴트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리스랭스 안 보입니다. 스키매틱에서. 그런 다음에 트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대신 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캘리버 가지고 한 거고요. AV 익스트랙티드 가지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컨피그 만들고, 대신 요번에는 컨피그 안에 좀 전에는 캘리버를 넣었잖아요. 여기선 AV 익스트랙티드를 넣는 겁니다. 똑같아요, 모양은. 과정만 다른 거고. 뭘 넣느냐의 차이인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컨피그 더블 클릭해보면 얘는 이제 AV가 들어가겠죠.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캘리버였는데 다르잖아요. 오케이 해보면 다르죠. 뭘 넣느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뭘 넣느냐, 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똑같이 ADA 키셔서 모델 라이브러리 세팅 다 하시고, 뭘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 선택 다 하시고, 런 해서 트렌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다 각각 돌렸잖아요. 스키매틱. 에 있는 거, 캘리버 뷰로 되어 있는 거, AV 익스트랙티드로 되어 있는 거다세 개를 따로따로 돌렸잖아요. 그럼 결과가 다 따로따로 저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프리심이랑 포스트심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비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 차례차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프리랑 포스트랑 이렇게 해서 얼마나 딜레이가 생기는지,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방법. 이거는 라이센스가 많을 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ADEL 창 하나가 라이센스 한 카피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프리, 캘리버로 포심, AV로 포심 하려면 세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개 창을 띄우려면 세 카피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세 카피 이상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라이센스가 좀 많으니까 여기선 가능해요. 일단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요. AD 프리에서 ADEL 창을 키고 시뮬레이션 다 돌리고 파형까지 다 나오게 해놓고 끄지 말고 종료 아닙니다. 미종료 하고 포스트 캘리버로 되어 있는 거, ADL 창 켜서 다 해서 또창 켜놓고, 이제 AV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창이 이렇게 세 개가 뜨겠죠. 그럼 얘를 카피 페이스트 해서 한 번에 다 붙여 넣는 거예요. 이거는 미종료. 종료하시면 안 돼요.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가 많을 땐이 방법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 라이센스가 한 카피밖에 없다. 그러면 다 띄우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시뮬레이션을 하면 결과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파형 보는 비바라는 이걸 띄우신 다음에 차례차례 하나씩 불러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다 저장이 똑같이 저장이 될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면 됩니다. 이건 이제 프리를 불러온 거고요. 똑같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캘리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 아슈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 다 하나씩 불러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확대하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마에스트로라는 거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ADL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돌렸잖아요.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셀을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셨던 뭐 프리, 그다음에 포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ADC를 하고 PLL을 한다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세팅만 여러 가지 하면 요즘엔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툴을 좀 써보신 분들은 얘가 ADXL이 바뀐 거예요. 요즘 이제 ADXL 기능을 이제 제공을 안 하고요. 얘가 마에스트로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만드시냐? 스키매틱 만든 것처럼 뷰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타입을 마에스트로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 어셈블러라는 창이 뜰 거예요.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지 다 세팅하는 창이거든요. 여기 테스트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셀들을 붙여서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프리.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거잖아요. 프리, 포스트 두 개, 세 개를 돌릴 거니까 차례차례 하나씩 세팅하시면 됩니다. 프리고요. 시뮬레이션 세팅하는 거는 익스플로러라는 창이 떠요. 그러니까 어셈블러에서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셈블러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 세팅을 하려면 다시 익스플로러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ADL에서 세팅했던 것처럼 차례차례 모델 라이브러리부터 다 어떤 거를 돌릴지 다 세팅하시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다 돌면 리절트에 메인폼 켜서 파형을 넷을 찍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알아서 파형이 떠 라고 세팅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그것도 해보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V아웃이 자동적으로 뜨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어셈블러, 그러니까 프리 세팅이 다 끝났으면 다시 어셈블러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도 적어 놓은 거니까 차례차례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프리 끝났으니까 이제 캘리버, 포심 이거 세팅하는 거고요. 차례차례 진행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어떤 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 세팅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똑같이 갔다가 올라오고 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거고요. 다 하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맨 위에가 프리, 밑에가 포스트 캘리버, 제일 아래가 포스트 아슈라 QRC 한 거, 그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세팅을 다 한 거고, V아웃의 넷을 자동적으로 플라테라 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아시기 힘드니까 뭐 한번 네임도 바꿔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편하신 대로 바꾸면 되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알아서 얘는 바뀝니다. 전에 앞에서 보셨는데 이쪽을 바꾸면 1번을 바꾸면 2번이 알아서 바뀌어요. 내용이. 그런 다음에 할 거. 지금 V아웃을 자동적으로 플롯 하라고 세팅은 해놨는데 그냥 바로 되냐?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이 과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논이잖아요. 오토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해야 시뮬레이션 끝나면 자동적으로 파형 3개가 딱딱딱딱 떠요. 이거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안 뜨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런을 하면 알아서 돌 거고요. 세 개가 한꺼번에 돕니다. 기본적으로 차례 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팅을 하면 한꺼번에 그냥 쫙 돌게 할 수도 있고요. 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탭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카피해서 복지고 하나 붙이고 해서 3개를 한꺼번에 놓은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슈라랑 캘리버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정인데 어차피 페라스틱 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공정이니까. 근데 툴이 달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병행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툴이 라이센스가 아슈라는 없다. 캘리버밖에 없다. 그럼 캘리버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데 이제 이거는 다른 예제인데요. 좀 전에 보셨던 마에스트로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쭉 세팅을 하고 한꺼번에 런을 하고 세팅을 하면 PW가 얼만지 짝짝짝 나오고 내가 세팅해 놓은 스펙이 이 정도인데 결과가 이 정도다. 그래서 패스냐 페일이냐 아니면 근처에 와 있냐 이런 것도 어셈블러에서 많이 세팅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건 이제 앰프인데 트렌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AC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풀이고요. 트렌 언더바 스마트 뷰 또는 이제 DSPF 아니면 AC에서도 스마트 뷰 DSPF 얘는 포심입니다. 얘도 프리심 포심 한꺼번에 돌린 거고 비교를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어셈블러도 쫙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결과가 쫙 나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간단한 거를 돌릴 때는 ADEL을 쓰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은 마에스트로를 씁니다. 마에스트로 쓰는 거를 여기서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일단은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럼 제가 샘플을 하나 드릴게요. 하실 수 있게. 이게 포심까지고요. 포심을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한 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얘로 가야 될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아웃을 잘못해서 포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럼 레이아웃으로 가서 다시 수정을 해야겠죠. 레이아웃을. 그럼 다시 DRC 다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레이아웃을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너무 틀어졌어 라고 하면 스키매틱부터 다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페이지 마진이 한 내가 61도로 맞췄는데 레이아웃을 해보니까 얘가 한 55도까지 떨어졌다. 그럼 레이아웃 잘못일까요? 스키매틱 잘못일까요? 알 수는 없어요. 뭔지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면 얘를 아예 올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한 70도 가까이. 그래야 얘가 떨어져서 한 60도 가까이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고칠지 스키매틱을 고칠지는 이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한 번에 끝나진 않는다. 얘로 가든 돌고 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결과가 좀 많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GDS 파일 레이아웃에서 GDS 파일 추출해서 파운드리에 넘깁니다. 그걸 테이프 아웃이라고 해요. 파운드리에 더 넘기면 이제 그거 파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가끔 이제 저희가 MPW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서 저희한테 넘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DRC, LVS, 통과됐어! 자 이제 DDS 파일을 드렸으니 공정사에 넘겨서 이걸 그대로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다 포싱까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못하니까.
그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죠. 결과가 너무 많이 틀어지고 동작 자체를 안 해요. 포싱을 해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니어라고 해도 얘가 동작을 할지 안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포싱 결과도. 그리고 얘가 뭐 한 90% 맞았다고 해도 뭐 60에서 70%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포싱 결과에서도 칩, 나중에 칩을 봐서 테스트 했을 때.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프리심 결과랑 DRC 엘베스를 통과했다고 그냥 넘기면 동작을 할까요? 동작 안 할 확률이 100%입니다. 특성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동작 안 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스키매틱에 대해서 모든 회로에 대해서 전부 다 포싱까지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탑에 대해서는 포싱까지 다 하시고 넘겨야 됩니다. 탑 시뮬레이션 하면 되게 빽빽하게 넣은 경우에 얘 일주일, 2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포심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래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는 그 DRC 했을 때 더미, 덴시티 에러는 넘어갔잖아요. 덴시티 에러도 안 나게 해야 됩니다. 덴시티 에러를 공정사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봐요. 덴시티 에러가 있으면 GDS 추출해서 넘겨도 받아주질 않아요. 이거 그대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덴시티에서 되게 민감해요. 공정사에서는. 덴시티 에러 다 해결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미 메탈이라는 거를 많이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메탈만 있는 게 아니라, 폴리도 있고요. 액티브라고 이제, 소스랑 드레인 만드는 그 영역? 그것도 액티브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 넣어야 되고, 더미를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일단 이 과정이고요. 지금 포심까지 하는 거를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도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어제 하셨을 때 다 PEX나 QRC 하실 때 다 티피컬로만 추출했잖아요. 티피컬, 베스트, 워스트 세 가지가 있는데 난 세 가지의 결과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세 가지 다 PEX 돌려서 결과 추출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럼 프리랑 포스트 티피컬, 포스트 워스트, 포스트의 워스트, 포스트의 베스트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해 보실 수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그것까지 좀 해보세요. 일단 포스트 심, ADL 가지고 하는 거랑 마이스트로 가지고 하는 거 까지 다 해보시고 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웬만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진행할게요. 다 해보셨죠? 네. 지금까지 인버터 하나 가지고 스키매틱 그리고 프리심하고 레이아웃 그리고 DRC LVS하고 PEX하고 포심하고 얘랑 비교하는 것까지 다 해보셨습니다. 플로우 다 배우신 거예요. 어떤 거를 만드느냐의 차이인 거지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탑이라고 크게 그리는데 그 안에 섭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섭 안에도 또 섭이 있겠죠? 얘 하나 그리는데 전부 다 하고 포싱까지 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 하고 다른 섭을 그리고 다른 섭 그리고 또 섭 만들고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다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인버터 하나 했는데 이것까지 다 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사실 딜레이 뭐 결려봐야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니까 섭 만들 때는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고요. 얘까지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탑을 했을 때는 포싱까지 하고 반드시 테이브아웃 하시라는 거, 이게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포싱까지 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나중에 칩으로 만들어졌을 때 똑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달라요. 왜냐면 공정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도 다 가만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사실 가만히 안 됩니다. 나중에 뭐 레이아웃 교육 이런 거 받아보시면, 자, 여기에 NCH가 똑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위스레에서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특성이 똑같을까요?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던 것도 다른데 탑에서 여기 있는 NCH랑 여기 있는 NCH랑 똑같을까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시뮬레이션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심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칩을 받아서 테스트했을 때 결과가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미스매치, 뭐 베리에이션 이런 거에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까지 전부 다 맞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돼요. 자, 플로우 다 배우셨으니까 한번 했다고 머릿속에 다 남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교재 이렇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거를 그대로 따라 하셨으니까 똑같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다 배우셨지만 그래서 예제 실습을 할 거예요. 이제 인버터 하나 그리셔서 했는데 엔드도 해보고 오아도 해보고 하프 에더 앞에서 그리신 인버터 엔드 오어 이렇게 세 개 가지고 하프 에더랑 풀 에더를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만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뒤에서 해놨어요. 그래서 샘플로 이게 엔드고요. 뭐 낸드로 하셔도 돼요. 인버터 이거 없으면 낸드입니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높이 어제 제가 스탠다드 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스탠다드 셀의 높이는 다 똑같습니다. 인버터, 엔드, 뭐 디플리플롭, 뭐 먹스 이런 것들 다 높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똑같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얘를 갖다 붙여서 쫙 연결할 건데 얘가 들쭉날쭉하면 뭐 그라운드는 딱 맞췄다고 치고 파워 쪽에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딱 똑같이 맞추면 파워, 그라운드 이렇게 쭉 다 맞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20 또는 30 편한 대로 아 난 더 크게 그릴래 더 크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너무 좁게 하면 지금 얘가 한 20 정도 될 건데 너무 좁게 하면 메탈이 지나갈 라인 공간이 없어요. 그럼 다시 또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좀 20이나 30, 20은 조금 타이트 할 수 있고요. 30 정도면 아주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하실 때 이렇게 어느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난 PCH 여기는 NCH 이렇게 놓을 거야. 아, 기준점을 하나 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뭐 물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기준점 위에 이렇게 PCH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인버터 그릴 때는 바디를 옆에다가 다 붙였잖아요. 인테그레이티드로. 근데 그 방법으로 하면 레이아웃 하시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바디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도 바디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붙였는데 바디가 옆에 있다. 그럼 메탈이 못 지나가잖아요. 바로 삥 둘러서 이렇게 돌아서 가던가 아니면 메탈 1이 아니라 메탈 2로 올려야 되고 여기에 비아를 박던가 해야 되는 작업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좁으면 메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고 공간이 있으면 메탈을 돌려서 가야 되는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도 그래서 여기서는 바디를 옆에 붙이지 않고 피모스는 위에 엠모스는 아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크레이트 비아로 만든 거예요. 직접 삽입한 거예요. 타입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대신 피모스는 N 외를 따로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모스 이게 피모스, 이게 엠모스면 바디는 엠모스는 피섭이랑 연결되고요. 얘는 N, L 안에 있잖아요. 바디 자체가.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바디가 NL 안에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다 붙였으면 NL을 그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NL을 따로 그린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NL 안 그리시면 이상한 DRC 에러가 뜰 겁니다. 난 이 방법이 싫어. 난 여기다 그냥 디태치로 위에다 붙일래.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 경우에 나중에 셀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버터 엔드 이렇게 붙일 텐데 여기 비하 간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개 다 하지 않고 난 하나만 할래. 그래도 돼요. 디자인 롤 중에 바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보통 30 또는 20 이렇게 있거든요. 공정마다 차이는 있어요. 30마이크로, 20마이크로. 바디가 여기에 하나가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 30입니다. 그럼 하나만 있어도 얘 영향을 주니까 바디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레이아웃은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DRC, LVS 안 걸리고 나중에 시뮬레이션 결과 포심했을 때 특성만 잘 나오면 돼요. 이건 AND인 거고 뒤에 OR 해놨고요.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윗스랭스 편하게 내가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드셔도 돼요. 대신 높이는 똑같게 20이나 30 아니면 난 더 크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모스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바디가 있죠. 만약 이게 NCH고 이것도 NCH다. 그럼 바디는 바디끼리 묶어서 그라운드로. 얘는 피모스니까 바디는 바디끼리 묶여서 파워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바디끼리 묶어놓고 체크앤 세이브 하면 에러 없습니다. 연결됐기 때문에. 어디로 연결돼야 되는지, 연결이 잘 됐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체크인 세이브는 에러를 찾아주는 기능이 아니라 연결이 된 게 잘 됐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연결이 안 된 게 있냐, 붕 떠 있는 플롯 돼 있는 노드가 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엔드 이제 세 개 만들었죠. 인버터, 엔드, 오아. 인버터 레이아웃 소정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거 높이 고려 안 하시고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만약에 20으로 하겠다 그럼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 세 개 다 20으로 바꾸셔야 돼요. 기준점이 어딘지는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프헤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나, 엔드 하나. 그럼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어떻게 만드느냐, 뭐 타입, 버전 여러 가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버전으로 만들든 두 번째 버전으로 만들든 편하신 대로 하세요. 대신 두 번째로 하려면 낸드가 있어야겠죠. 뭐 엔드 만들었으니까 인버터 지우고 낸드로 하겠다 편하게 하시면 되고, 대신 얘가 하려면 소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세 개가 들어가겠죠. 레이아웃 크기가 달라지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버전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아웃이 좀 작아졌죠. 그게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아져요. 랜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탈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청록색이 메탈 1이고 보라색이 메탈 2입니다. 메탈 2로 올라가려면 메탈 2 선택하고 그리면 되겠죠. 대신 어제 말씀드렸던 비하 꼭 넣으셔야 됩니다. 메탈 1이랑 메탈 2 여기 보시면 메탈 1에서 메탈 2로 갈아탔어요. 여기에 비하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넣으시냐, 뭐 LSW 창에서 비하 1 선택하고 내가 직접 그려 절대 아니에요. 간단하게 단축키 O 누르시면 크레이트 비아라는 창이 뜰 거고요. 다음 장에 있는데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내가 넣고 싶은 거 선택. 상위 메탈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메탈이 밑에 뒤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만약에 M2 언더바 M1을 선택을 하면 메탈 2,
기아 1, 메탈 1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들어가요. 한꺼번에. 비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탈들이 위아래 다 있고 그 중간에 비아가 있는 식으로. 만약에 메탈 3랑 메탈 2랑 붙이고 싶다. 그럼 이거 쓰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메탈 3에서 메탈 1은 없습니다.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거쳐가야 돼요. 물론 이제 옆에 보이시는 스택에 보면 from 2가 있어요. 뭐 메탈 1에서 메탈 3까지 가겠다. 그럼 한꺼번에 그려주는 것도 있어요. 스택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되니까. 그럼 하프 에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위에 게 버전 1으로 한 거고, 밑에 게 버전 2로 한 거고요. 그럼 풀헤더는 어떻게 되냐? 하프헤더랑 오아라고 구성됩니다. 이렇게 쭉 만드시면 돼요. 지금 보셨겠지만 인버터 엔드 오아 얘를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만들고 얘를 가지고 하프헤더를 만들고 얘를 가지고 풀헤더를 만드는 식이잖아요. 아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탑, 섭, 섭, 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어라키식으로 지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고요. 밑에 만들면 불러드리면 돼요. 스키매틱에서도 불러드리면 되고. 레이아웃도 레이아웃 자체가 심볼 기능입니다. 레이아웃에서 다른 레이아웃을 불러오면 그냥 그대로 불러와요. 끌고 다녀요. 인스턴스로.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굳이 밑에 거로 다시 어떻게 그리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면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짝짝짝 붙이고 메탈만 그린 거예요. 밑에 걸 만들어 놓으면 그냥 NCH 갖다 놓고 라우팅만 했듯이 얘 자체를 갖다 놓고 다시 라우팅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쭉 설명드린 거고, 일단 셀을 다 각각 만드셔야겠죠. 첫 번째 인버터 레이아웃,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인버터라고 카피하세요. 그리고 얘 레이아웃을 바꾸세요. 높이를 원하는 대로 뭐 30이면 30. 그런 다음에 엔드 셀 만들었겠죠. 스키매틱 심볼, 그 다음에 얘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뭐 엔드 언더바 심 셀 스키매틱,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컨피그 다 만드셔야겠죠. 세 번째, 오어, 또 다 똑같이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하프헤더, 풀헤더도 다 하셔야 되고, 위스랭스 뒤에 있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편한 대로 기본 값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 스키매틱과 레이아웃은 동일한 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얘는 예전에 잘못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엔드 안에 스키매틱이 있고 엔드 언더바 심에 레이아웃을 만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DRC는 문제가 없지만 LVS 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레이아웃은 여기 있는데 스키매틱이 여기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얘가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니까. 물론 찾아내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편하게 스키매틱과 레이아웃은 같은 셀 안에 있게. 그리고 심볼도 수정해 보셨잖아요. 인버터 랜드 우와 이런 것도 수정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으면 이게 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인버터의 입력은 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엔드와 우어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지금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놨는데 얘를 똑같이 하면 엔드랑 우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 기존 거 하나 두고 카피하세요. 그런 다음에 펄스 위스 딜레이를 10을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줄이세요. 펄스 폭을 10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편하신 대로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해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스키매틱 그리실 때도 좀 이쁘게 그리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좀 이쁘게 그리세요. 이건 이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다 스키매틱이건 레이아웃이건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편하게 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5000x4000 절대 혼자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든 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넘긴 거 내가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나만 편하게 그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보기 쉽게 이쁘게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워닝이 뜹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네 개의 와이어가 다 붙어 있어 맞는지 확인해 봐 라는 워닝이에요. 에러가 아니에요. 워닝이에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 연결될 수도 있으니 사용자한테 확인해 봐 라고 뜨는 창이에요. 이 기능을 끌 수 있지만 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키매틱에 적용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끄지 않는 게 좋고요. 나는 이게 싫어. 그럼 내리면 돼요. 안 나잖아요. 지금도 얘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다 붙어 있는 건데 워닝 안 나요. 근데 꼭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워닝이 뜨니까 이거 알고 계시고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면 됩니다.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바디 연결 꼭 주의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디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바디에서 많이 실수하세요. 이제 소자가 늘었으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모스 레이아웃 모스 안에 있는 컨텍스 어떻게 바꾸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위스랭스 바꾸면 알아서 바뀌고 컨텍스도 들어갈 수 있는 최대수로 알아서 들어간다고. 그리고 어제도 컨택 비하는 말씀드렸으니까 메탈 1까지 연결하는 애는 컨택 메탈끼리 연결하는데 중간에 들어간 애들은 비하 이렇게 말씀드렸죠.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메탈 2까지 아마 쓰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메탈 3까지 뭐 메탈 제한은 안 둘 테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DRC, LVS, PX는 캘리버만 하세요. 캘리버만. 아슈란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앞에서 설명하고 보여드릴 건 다 했고요. 이제부터는 각자 실습입니다. 다 배우셨어요. 플로우는. 이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셀 다 만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터 레이아웃 수정부터 카피하시고 수정부터 하시고 높이 내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수정하시고 엔드 오어 하프헤더 풀헤더까지 다 만들어 보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을 가질 거니까 네. 잠깐 지금 설명드린 거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못하셨던 거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자, 잠깐 앞에 좀 보실래요? 네. 제가 셀의 높이를 20 또는 30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얘기예요. 이 높이. 맨 처음 그리셨을 땐 아마 이렇게 그리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바꾸시란 얘기예요. 아, 미안해. 죄송해요.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어제 그리셨던 레이아웃은 아마 왼쪽처럼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오른쪽처럼 바꾸시란 얘기고 엔드 오아도 똑같이 이 높이 똑같게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왔을 때 높이가 다 똑같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고치시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라운드는 맞아도 바디가 들쑥날쑥하니까 또 연결해줘야 되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연결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높이를 맞추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룰러 K, 단축키 K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자체가 심볼처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끌려다니거든요. 내가 만든 거 그대로 끌려다녀요. 딴 건 딴 거대로. 근데 얘의 기준은 오리진입니다. 얘거든요. 얘를 불러온 건데 얘의 기준은 여기예요. 보시면 그렇죠. 내가 끌려다니는 기준점, 마우스 위치가 오리진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얘를 오리진에 맞춰서 그린 게 아니라 뭐 우측 상단에 이렇게 그렸다. 그럼 여기서 끌려다닐 때는 안 보이죠? 축소해 보면 이렇게 끌려다녀요. 오리진이 기준이에요. 이 오리진 이 바 때문에 난 바 때문에 좀 불편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고 얘를 오리진 위치로 옮기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에디트에 어드밴스드에 보면 무브 오리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오리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나 이따가 불러올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바꾼 오리진대로 끌려다니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요. 잘만 그리면 되니까. 룰러, 레이아웃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룰러, 단축키 K 없애려면 Shift-K 아니면 선택해서 Del 그리고 레이어 잘 넣으시고 조금이라도 겹쳐있으면 붙은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비아 단축키 O 여기 있죠. 이것도 다 비아입니다. 바디를 따로 빼서 비아로 넣은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이건데 M1 언더바 MACT MMOS의 바디랑 똑같죠. 그거를 따로 빼서 여기다 붙이고 NL을 그려준 것 뿐인 거고 MMOS의 바디 똑같죠. 얘를 밑으로 뺀 것 뿐이에요. 이 방법은 얘를 꼭 많이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지금 그냥 많이 넣은 건데 얘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좀 비아를 보통 하나만 넣지 않고 더블 비아로 두 개씩 넣습니다. 공정을 진행할 때 하나만 넣었을 때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 더블 비아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데는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 하나밖에 안 넣은 거고 보통 두 개를 넣고요. 얘를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사실은 얘를 그냥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NL끼리만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도 사실 돼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메탈이 지나갈 공간이 없죠. 그래서 NL끼리만 붙인 거예요. 룰 자체가 NL끼리는 딱 붙어있던가 아니면 DRC 룰에 맞게 떨어져 있던가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딱 붙여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가 엔드인데 5월을 보시면 똑같죠. 라우팅만 달라요. 그러면 엔드 다 그린 다음에 엔드 다 그리고 오아 그릴 때 얘를 카피하세요. 이렇게 카피도 돼요. 그린 다음에 레이어들만
지우고 그리면 되잖아요. 편하게. 일일이 다 인스턴스부터 다 다시 플레이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한 거 있으면 똑같이 갖다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뭐 두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일이 다 처음부터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일단 하시던 거 계속 하시고,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